안녕하세요. 제또TV 제또입니다. 홈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문자들을 위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30만원대 비용을 가지고 아이콘, 커즈와일 장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콘과 커즈와일 홈 레코딩 장비들이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아이콘 또는 커즈와일 DAW 장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홈 레코딩을 하는 입문자를 위한 안내서. 30만원대로 홈 레코딩 장비를 구축할 거기 때문에 일단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입문자 또는 싱어송라이터들에게 적합한 장비들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보컬 또는 랩 녹음은 기본이고요. 작편곡, 사운드 디자인이나 또는 게임음악 같은 경우 작업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홈 레코딩 하시는 분 또는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장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필요한 음악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기본적인 음악 장비들은 7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DAW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마스터 건반 같은 경우는 곡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도 하고요. 헤드폰 또는 이어폰이 있는데 만약에 보컬 녹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헤드폰을 권장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이어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저렴하게 30만원대에서 장비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오디오 케이블 같은 경우 스피커와 마이크를 연결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DAW 프로그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홈 스튜디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쌀 수도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DAW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윈도우즈에서는 큐베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큐베이스 프로 10이 출시됐는데 가격이 무려 765,600원입니다. 비싸죠. 맥에서는 로직을 많이 쓰는데요. 최신 버전이 로직 프로 X입니다. 가격은 20만원 정도이고요. 50기가 상당의 가상악기가 들어있고요. 플러그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DAW 프로그램이지만 가상악기 지원이 매우 좋은 시퀀서입니다. 20만원 정도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만원대에서 장비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이 두 프로그램은 일단 제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은 비트윅 스튜디오 8트랙이라는 시퀀서인데요. 이 시퀀서 같은 경우 아이콘, 아이키보드 시리즈를 구매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료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8트랙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음악 작업에 필요한 기능은 모두 제공해줍니다. 일단 저희는 단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비트윅 스튜디오를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윈도우즈 맥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 커즈와일 유나이트 2 트윈 투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지금 15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입문자나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모델은 바로 아이콘 아이키보드 3S VST입니다. 트윈 투아웃이고요. 아이키보드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스터 건반이랑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입문자들 같은 경우는 장비를 많이 구매하는 것보다 최대한 심플하게 간결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키보드 3S VS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마스터 건반 형태이지만 이 부분이 아웃풋과 인풋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앞부분이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이콘 아이키보드 3S VST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요. 인터넷 최저가 검색하니까 216,130원, 약 21만원에서 22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마스터 건반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게 아이키보드 3S VST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 스피커인데요. 커즈와일에서 출시한 KS40A, KS50A가 있습니다. 40이랑 50이란 숫자가 얘기해 주듯이 4인치랑 5인치 차이인데요. 일단 5인치 스피커 가격은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갑니다. 하지만 4인치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4인치로 선택을 했고요. KS40A 가격을 한번 알아보면은 8,660원, 대략 8만원이죠. 모니터 스피커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렇다고 소리가 안 좋거나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입문자 또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되게 부담 없는 그런 스피커예요. 그리고 마스터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아이콘에서 나온 아이키보드 3 나노가 있고요. 아이키보드 3S VST가 있습니다. 아이키보드 3 나노 같은 경우는 마스터 건반 중에서 제일 사이즈가 작고 제일 건반수도 작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이키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건반이 25 건반부터 88 건반까지 매우 다양한 건반 라인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반 연주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건반 라인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 건반을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선택할 거는 바로 아이콘 아이키보드 3S VST입니다. 방금 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키보드 3S VST는 마스터 건반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이고요. 건반수는 25 건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5 건반부터 88 건반까지 다양하게 건반 라인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반 위주로 작업하시는 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3S VST를 선택한 건 딱 하나예요. 저렴합니다.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아이키보드 3S VST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건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인풋,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인풋 게인, 팬텀 파워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 건반 같은 경우는 리모트 컨트롤을 지원해서 아이키보드 3S VST 같은 경우 리모트 기능을 지원해서 DAW 프로그램에 바로 연동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DAW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홈 스튜디오에 필요한 기능은 정말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DAW 프로그램, 다음에 키보드, 입력, 연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아이콘 아이키보드 3 나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최저가가 11만원 정도예요. 굉장히 저렴하죠. 11만원. 그러면은 아이키보드 3S VST를 가격을 볼까요? 21만 6천원입니다. 대략 21만원에서 22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커즈와일 5인패가 커즈와일 유나이트 2 5인패가 가격이 15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3 나노가 마스터 건반 3 나노가 가격이 아까 11만원 그러면 이제 가격이 26만원이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26만원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키보드 3S VST를 선택했습니다.